부산 상공회의소가 1분기 제조업과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83포인트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도 82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47로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업종입니다. 르노 삼성차의 노사분규 재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모든 업태에서 경기 회복의 기준점이 100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선기자재와 섬유제품 등 두 개 분야만 각각 105와 1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새해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새 부산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